다한증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주변에 이제 고민, 아, 막 나는 남자친구랑 손잡아야 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자운데 집에. 네, 아, 정색하신 건가요? 아, 뭐 하려고 잡아요, 굳이. 안 네. 더러운데.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박진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크리스마스 성형외과 신상호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네. 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원장님. 그렇죠. 아, 거기에다가 마스크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얼굴에 땀이 없거든요. 근데 네. 요즘에 땀도 땀인데 트러블까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혹시 마스크 때문인가 저는 좀 궁금해졌거든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최근에 없던 불평을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방금 박진주 아나운서가 말씀 주신 대로 이 마스크 때문에 입 주변부 얼굴에 이 트러블 뾰루지가 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네, 이건 전에도 그 겪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최근에 마스크를 많이 쓰시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이 되다 보니까 무척 이런 불만이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요, 원장님. 땀도 땀인데, 저는 이 부분에 트러블이 요즘에 조금씩 생겼거든요. 예. 네. 이게 마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도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마스크 안쪽으로 이 습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열도 올라가죠. 네, 열이 올라가면 우리 피부는 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이 보상성 기전으로 땀을 더 발현시키는 기전이 있어요. 땀이 더 나서 습도가 높은데 또 더워서 땀이 더 나는 거죠. 습도가 계속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 네. 마스크 안쪽에 이 수분이 꽉 차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피지가 꽉 차면서 네. 이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땀과 피지는 모공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땀샘과 피지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땀샘은 글자 네. 그대로 땀, 물이 올라오는 구멍이고요. 네. 이 피지샘은 글자 그대로 피지, 기름샘이 올라오는 구멍이 피지샘 구멍인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수분이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피지가 많이 올라오는 것은 기름기가 많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손발 다한증은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주변에 이제 고민, 아, 막 나는 남자친구랑 손잡아야 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자운데 집에. 네. 아, 정색하신 건가요? 아, 뭐 하려고 잡아요, 굳이. 안 네. 더러운데. 자, 그런데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 예, 아, 당황스럽네요. 그쵸. 이게 손에 땀이 많이 나면 안 잡으면 되지. 네. 그건 해결책이 있는데, 얼굴에 땀 많이 나는데 또 마스크를 안쓸 수도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요. 답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얼굴에 땀이 많이 나는 것도 다한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네. 이 수장다한증, 이게 손바닥에 나는 땀, 내지는 겨드랑이 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한증 개념에 들어갔다면, 많죠. 최근에는 이 코로나 이슈를 겪으면서 마스크 안쪽으로 땀이 차면서 피지가 폭발하고 뾰루지가 나는 게, 이게 이제 안면부 다한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네. 환자분들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름이 정해진 건가요? 안면부 다한증이라는 어떤 질환? 네. 질병? 뭐 기존에 있던 질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제는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과히 안면부 다한증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가 많이 늘긴 했죠. 그렇군요. 자, 이 안면부 다한증에 정말 좋은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니에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아, 감질나네요. 네,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